이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엄청 크죠. 동전 넣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대마식 노래방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어가지고 여기 부자들만 가는 그런 데 같은데? 네? 우와.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왜 닦아요?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데 도대체? 这是我们的菜单，就是可以看一下待会要喝点什么吃点什么。 在这里 可以吃东西吗？ 可以。 이건 뭐예요? 이게 군고개장이라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두부튀김이에요. 와, 바로 입에 넣어가지. 없어져. 여기 오면은 내가 볼 때는 기본 3시간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밥 먹는 시간, 2시간 노래 부르는 시간. 그러니까 왜 우리는 밥이 없지? 대만에서 혹시 노래방도 가보셨어요? 바로 여기에요. 에? 엄청 크죠? 이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엄청 크죠. 동전 넣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대만식 노래방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어가지고 여기 부자들만 가는 그런 데 같은데? 이거 약간 까르띠에 명품관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한번 이제 가면 안쪽도 장난 아닐 거예요. 의리의리에서 못 들어가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진짜 외관이 엄청 다르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지하에 있거나 이러는데 부담스러워. 백화점 같아.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궁전 같기도 하고 건물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노래방이에요? 엄청 고급스럽죠. 야, 조용 봐. 이런 데 와서 노래 부른다고요? 친구들끼리 야 노래방 갈래 하면 이런 데 온다고요? 이런 데 오죠. 예. 말도 안 돼. 야, 빨리. 니하오. 진짜 넓다 근데. 우와. 아니 이런 데 와서 논다고요? 네. 우와.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왜 닦아요?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데 도대체? 나와요. 서비스가 장난 아닌데? 일단 그 부우연이 계속 막 따뜻한 수건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라고 막 하고 뭔가 호텔 에스코트 하는 사람처럼 계속 도와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서비스 또 처음 받아보죠, 노래방? 노래방에서는 처음 받아봐요. 这是我们的菜单，就是可以看一下待会要喝点什么，吃点什么。在这里可以吃东西吗？可以，就是这里会一边吃东西一边喝东西，然后这样唱歌。 우와! 맞아, 여기도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노래방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 노래방은. 우와, 여기 그럼 뭐 팔아요? 약간 간단한 스낵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냥 밥인데? 이거 거의 요리인데요? 식당처럼 아예 그냥 뭐. 여기에서 르어차오 같은 거 캐리비에서 꼭 먹어야 하는. 저 먹을래요. 먹어볼래요. 진짜요? 이거 누르면은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눌러봐봐. 무슨 담당 그것도 있는 거야? 담당 서버가 있나 봐. 이야, 완전 대박이다. 여기 언니 화장실도 있어. 에? 이거 진짜 체만해서 중국적인 거 보여드려야겠다. 아까 화장실을 여기까지 갔는데. 우와! 화장실이야. 근데 대만 노래방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다 있어요. 다 화장실도 있고 밥도 다 시켜요? 맞아, 대부분 다 그래. 아!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한국 노래방은 솔직히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노래방 가기 전에 그 식당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노래방을 가죠. 뭐 시켜야 돼요? 시켜주세요. 혹시 우유만 넣으시래요? 먹을래요. 저 아직 와서 우유만 한 번도 못 먹어요. 이것도 진짜 노래방에서 꼭 먹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요? 노래방에서 우유면을 먹는다고? 맞아, 우유면이랑 만두. 아, 노래방에서요? 네. 한국사람 노래방에서 술만 먹지. 맥주만 마시고. 과자 먹나? 아니야, 우리 노래방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누를래요. 부우! 누르면 이 사람 와요? 맞아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소리 난다. 너무 신기해. 사람이 약간 압도돼요. 진짜? 약간 유나만은 근데 이런 룸으로 술 먹을 수 있는 노래방이 몇 개 없긴 한데 이렇게 크진 않단 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그냥 노래방 가면 이런 데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괜찮다. 중국 노래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거. 우와. 아니 노래방에서 나온 밥이라 그래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완전 식당 그거죠. 너무 맛있겠는데? 먹어봐도 돼요? 저 너무 배고파요. 노래 빨리 먹죠. 이건 뭐예요? 이게 군고개장이라고. 떡볶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테마 사운드 진짜 아주 자랑한 거예요. 캐디비에서의 요리는 신나보다도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진짜 맛있어. 아, 이러고 먹을래. 진짜 맛있어. 아, 나 노래 너무 많이 불렀더니 배고파. 이건 뭐예요? 이게 두부튀김이에요. 와, 바로 입에 녹아지. 없어져. 아, 진짜? 한번 먹어봐. 이거 엄청 부드러워. 응? 없어져. 입에서 없어져. 이 사람 너무 천재 아니야? 어떻게 두부를 튀길 생각을 했지? 와, 또 나왔다. 없어졌어. 와,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오, 오. 와, 머리 좀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여기 오면은 내가 볼 때는 기본 3시간은 추가해야 될 것 같아. 1시간 밥 먹는 시간, 2시간 노래 부르는 시간. 그러니까 왜 우리는 밥이 없지? 근데 되게 의외지 않아요? 생각보다 음식 퀄리티가 그냥 식당이야, 식당.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보다 더 맛있어서 좀 약간 저 지금 약간 충격 먹었어요. 테마네즈 노래방가 음식들 항상 노래보다 뭔가 이런 거 더 잘 유명해요. 어, 진짜요? 어, 그러면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노래방 장사가 안 되겠다. 어, 그럴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거. 왜 한국에 이거 없지?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먹으면 계란 같아, 계란찜. 진짜 맛있다. 아, 여기 노래방 노래 못 불러도 밥 먹으러 가야겠어, 대만 노래방. 헌 하우츠. 谢谢. 다시 저반. 와, 와, 이것 봐. 먹으면서 싸우지 말라고 인당 새우도 하나씩 이렇게 줬어. 피시아츠요. 응? 어, 이게 이제 콩리샤츠라고 파인애플 새우 탕장. 와,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나 먹어야겠다. 와. 아니, 근데 새우볶음밥에 새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태만에서 이렇게 열이 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뷔페 카드도 있어요. 에? 아, 맞아, 맞아. 에? 아, 맞아, 맞아. 노래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단점이야. 밥이 너무 맛있어서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 아니, 너무 맛있어, 밥이. 영영 생각날 것 같아. 와, 다 먹고 손 닦으라고 또 엄청 따뜻해요. 솔직히 노래방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무슨 막 우육면에다가 볶음밥 위에 새우도 막 6개나 올려주고 그 두부 폭신폭신해서 입에서 하나 넣는데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되게 특별했어요. 오늘 대만 노래방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대만에 왔을 때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노래방을 가자고 한다면 절대 밥을 안 먹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번에 노래방 왔을 때는 그레이스라고 검색하면 제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